여전히 아직도 너무 어두워요. 그래서 좀 더 여러 가지 야간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곳 나눔장터는 그동안 덕양구청 앞에서 진행이 되고 일산 동구청 그다음에 노래하는 분수대 세 군데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. 한번 할 때마다 약 6, 7만 명씩의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아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또 쓰다 남은 여러 가지 책들도 판매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시민들 주민들 집에 남은 물건들 서로 나누기도 하고 판매를 해서 아이들의 교육장 또 우리 주민들의 여러 가지 알뜰 산림 장터로 이용해 왔습니다.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이상영 덕양구청장님께서 이곳에 나눔 장터를 만들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뭐 먹거리 장터, 성사일동 먹거리 장터, 신도동 새마을 부녀의 먹거리 판매, 고양동 부녀의 또 여러 이 관련 동에서 나와가지고 먹거리, 볼거리, 또 살거리 다 준비돼 있고 특히 아이들까지 즐겁게 노는 것 같습니다. 이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최근에 전국에서 우리 고양시가 기초자치단체, 광역자치단체를 망라해서 최고의 주민자치 1등 도시가 됐습니다. 다 주민 여러분들 덕분이고요. 오늘 여러분들의 참여를 토대로 해가지고 반응이 좋으시면 앞으로 2회, 3회, 4회 공릉천 체육문화공원에서 이렇게 나눔장터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주말에는 이곳 공릉천 체육문화공원이 항상 개최하는 나눔장터가 되면 아마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 명소가 되어가지고 공릉천 필리핀 참전비 등등에서 이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지역 주민들의 좋은 의견을 구청장님 또 동장님들에게 전달해 주십시오.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. 저도 우리 처와 함께 좋은 물건 많이 사가지고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이 자리에는 또 우리 박준 민주당 덕양갑위원장도 와 계시네요.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, 우리 위원장님도 무대로 자리에 모시겠습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굉장히